지난 10월 3일 PD수첩에서는 분단 비극의 현장 금정굴 열리다를 방송했습니다. 6.25 전쟁 중 부역자 처단이라는 명목으로 경기도 일산의 금정굴에서 죽어간 수많은 희생자들의 유골이 45년 만에 발굴되는 과정을 취재하고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유골 발굴 작업은 지난 6일 모두 끝났고 유족들은 밤낮으로 유골을 지키며 관계기관에 유골의 처리 문제를 진정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가까워도록 당국에서는 아무런 응답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고 유골은 방치된 채 묻힐 곳을 못 찾고 있습니다. 일산 금정굴은 과거 9.28 수복 후 부역 혐의를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집단 처형 매몰되었다는 비극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땅 밑에 유해가 들어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거구나. 이 정도. 비비선으로 예. 전부 묶어가지고 예. 총을 쐈다는 거죠. 9.28 수복 후 마을 단위로 자체 조직된 치안대와 경찰이 부역자와 그 가족들을 처단했는데 소년들까지 포함된 대부분의 희생자가 무고한 양민이었다는 게 유족들의 주장입니다. 작은 형이 국민학교 한 5, 6학년 정도. 정말 어떡하다가 옥석을 제대로 운간 못해가지고 양민도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덮어놓고 양민 학살이다. 양민 학살은 없었다는 우익단체의 반발도 만만찮은데요. 45년간을 가슴앓이만 해오던 유족들은 마침내 지난 9월 24일부터 손수 삽을 들고 발굴 작업에 나섰습니다. 발굴 나흘째 지하 12m 지점에서부터 유골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일 발굴 작업은 마무리됐습니다. 유족회 측에서는 모두 400여 구의 유해를 발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쏟아져 나온 유골들은 서로 뒤엉켜 있는 팔, 다리뼈 등 대개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부서졌지만 온전한 형태의 두개골도 100여 점이나 됩니다. 희생자의 유해 중에는 비녀가 꽂힌 쪽진 머리나 어린 소녀의 것으로 보이는 따은 머리도 있어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합니다. 아, 소녀 머리라 말이죠? 예, 예. 왜 그러냐면은 그때 당시에 저기 나이 많이 먹은 처녀들은 이렇게 길었죠, 댕기가. 예. 근데 이렇게 조그만 거 보니까 한 연하무살 정도 된 소녀 머리죠. 예. 연하무살 먹은 아이들까지 부역자라고 할 수 있느냐며 유족들은 반문을 합니다. 어느 것이 가족의 유골인지 가려낼 방법이 없어 가슴은 더욱 메어집니다만 그래도 가족의 유골을 찾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형님이시란 말씀이십니까? 네, 셋째 성님. 아, 어떻게 해서 아세요? 예, 그 성님 뭘 보고 찾았냐 하면 이가. 예. 그 이가요, 가운데 이가 부러졌어요. 예. 그 저 어렸을 때 업고 가다가 예. 넘어져가지고 층계에서 넘어져가지고 그 세면 공구리인데 거기 부딪혀가지고 이가 왜 나갔어요. 그래서 이걸로 보고 찾았습니다. 형님이 네. 그 당시에 몇 살이셨습니까? 그때 17살 해서 중학교에 그때 2학년 3학년 올라가서 그렇게 됐어요. 예, 예, 그렇게 보는데. 발굴된 유품 중에서 도장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그날의 참상을 증언하는 듯 45년간 묻혀 있으면서도 썩지도 않고 제 모습을 드러낸 도장에서 박중원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나옵니다. 박중원이라는 분인데 네. 이, 저, 이분을 아신다면서요? 네, 그 전에 제 이웃에 살았습니다. 아, 그래요? 이웃에 살았었는데 그분이 금융조합에 다녔어요. 일산. 박중원 씨 가족들의 생사가 궁금해서 예전에 박 씨가 살았다는 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주인이 몇 차례 바뀌어 그 가족의 행방은 물론이고 박 씨의 이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주인 아저씨는? 주인이 없어요. 네. 다행히 이웃에서 네. 박중원 씨를 기억하는 노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중원이가 말해 그분이 이게 그래 박중원이 도자냐? 네. 거기 살아. 그러니까 거기서 돌아가셨죠. 그럼. 그 가족들은 지금 남아 있습니까? 지금? 모르지. 가족들 하나도 몰라. 쟤 죽었는지 어떻게 되는지. 근데 그 배달에 가면은 그 집안이 살 거 아니에요. 배달이 거긴 많이 살지. 박중원 씨가 부역 혐의로 잡혀가서 희생된 후 가족들은 마을을 떠났다고 하는데. 그 행적을 알아보기 위해 우리는 밀성 박씨 종중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그분은 그래서 6.25 때 뭐 저 지혜를 당하셨다고 얘기를 들었거든. 예, 그럼 맞네요. 아, 말씀 들으셨습니까? 여기에 네, 맞습니다. 이분인데
우월중자. 아 맞아요. 우월중자. 그 차재문 이름이 안 나왔어요? 여기 있죠. 여기 상하, 상규, 자제. 상호. 맞아요. 저희 작은 아버님이세요. 지가 여기 저 아버님이시고 지가 상입니다. 마침 종친회에서 일을 보던 분이 박중원 씨의 조카였습니다. 그러나 직계 가족과는 연락이 안 되는 상태였습니다. 지금 생존해 계시는 분 없습니까? 그게 상무가 살았는지 모르고. 한 사람 다른 거 알아요. 그러니까 전혀 종친회하고는. 상호의 아들. 상호의 아들이 있대. 상호의 아들 살았어요. 그래서 그걸 그냥 찾으려고 그러는데 나도 지금. 박 씨 가족은 사건 이후 마을을 떠나 부인의 친정이 있는 충남 천안에 가서 살았는데 이후 소식이 끊어졌다고 합니다. 이 집안에 남아있는 직계 자손으로는 박중원 씨의 셋째 아들인 상호 씨의 아들 박경준 씨 한 사람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몇 차례의 수소문 끝에 어렵게 박 씨 가족이 살고 있는 곳의 연락처를 알아냈고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시아버님께서 박자, 중자, 원자 쓰시죠? 예, 맞죠? 혹시 그 시아버님께서 그 6.25 전쟁 와중에 희생되었다 이런 말씀 들으셨습니까? 그 말씀은 들으셨습니까? 이튿날 박중원 씨 손자 되는 경준 씨와 그 어머니가 금정굴 현장을 찾아왔습니다. 45년 만에 처음으로 할아버지의 유골 앞에서 분향을 하는 손자는 어엿한 대학생으로 성장해 있었고 생전의 할아버지와 꼭 닮은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혐의로 희생됐는지 알려지지 않은 박중원 씨. 그는 가족들에게 자신이 끌려간다는 사실도 알리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가 말씀해 주시기로는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6.25 때 나가서 실종이 되셨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러니까 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예전에 그 KBS 방송국에서 이산가족 찾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매일 밤 보시더라고요. 항상 기다리고 계셔갖고서는 제사도 안 모셨어요. 안 모시고 그랬다 이제 시아버님 한갑 되시고 이제 한갑 패시고 그때서부터 제사를 생일날 이제 모시죠. 45년 동안 묻히시는데 전혀 뭐. 45년 만에 할아버지와 손자는 작은 목도장 한 개로 혈육의 정을 나눕니다. 유품으로나마 할아버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다른 많은 유족들에게는 이런 기회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주인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유품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유품들이 적지 않게 발견됐는데요. 당시로선 그리 흔하지 않았던 회중시계를 비롯해서 안약을 넣어 다녔다는 작은 유리병, 그리고 바클의 도안이 선명하게 보이는 흑대 뭉치들이 여러 점 나왔습니다. 꼼꼼히 확인해 보면 알만한 유품들일 텐데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직 유족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움은 현장에 나와 있는 유족들 측이 한층 더합니다. 금정굴에서의 유골 발굴 작업이 PD수첩을 통해 방송된 이후 각별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지만 이 사건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진상규명이나 사후 처리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응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족들은 당국의 구체적인 대책이 나올 때까지는 유골들을 수습할 수도 없어서 한쪽 옆에 임시 천막을 세우고 당번을 정해 밤낮으로 지키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거 정부 차원에서 빨리 해주셔야 돼요. 이거를 얼른 처리를 해서 정말 늦게나마 유족들의 아픈 마음을 일부나마 좀 달래서 이 돌아가신 영혼들이 정말 내가 억울하게 죽었다 이걸 갖다 빨리 밝혀서 진상 규명을 해서 이 자리에다가 훌륭하지는 못하나마 그나마도 좀 억울한 이런 누명을 밝힐 수 있는 그 비문이 빨리 세워져야 되고 위령탑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관할 고양시 측에선 이 같은 유족들의 요구에 대해 난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앙금에 안 가신 그 어떤 지역적인 뭐 뜻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데서 우리가 행동 이제 시 자체에서 어떤 뭐 이렇게 좀 모션을 취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거든요. 저는 중앙 단위에서 좀 어떤 뭐 이런 금정굴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우리도 처신하기 굉장히 좋죠. 일부 지역민들과 우익 단체들의 반발을 의식해서인지 고양시에선 금정굴 사후 대책의 책임을 중앙정부에 돌리고 있었는데요. 유족들의 민원을 기피하고 있는 것은 이 지역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간이 안 되신다고요? 네, 좀 지역 일정이 많으셔가지고요. 지역 일정이요? 근데 금정굴 사건 같으면은 뭐 이거보다 지금 더 급할 만한 지역 일정은 없을 것 같은데.
희생자 파악 및 진상규명에 나서달라는 진정서를 각계에 보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한 유족들은 더 이상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어 마침내 국회로 갔습니다. 어느 정부 한쪽에서 나와서 이게 뭔가 왜 이런가만 와서 한번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도 우리도 이러지도 않아요. 기간이 벌써 21일이라는 기간이 갔는데 다른 보도는 뭐 불같이 빠르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세상에 이렇게 됐는데 세상에 오죽하면 이래요. 어느 다 부모 있고 동기간 있고 다 이리지 이거 들고 나와서 이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답답한 심정을 하소연하는 유족들의 항의 시위가 2시간가량 이어졌지만 그러나 의정 책임자 어느 누구도 이들의 주장에 선뜻 나서서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았습니다. 사건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이념의 잠격은 이렇게 높게 그리고 단단히 자리 잡아 유족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유골을 지키고만 있을 수도 없어 몇 명의 유족들이 유골 처리를 상담하기 위해 화장터를 찾아갔습니다. 저기 주인 없는 유골도 화장이 됩니까? 그건 서류가 다 있어야 돼요. 서류가요? 규정상 각각의 죽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는 한 유골은 화장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든지요. 그 당시 고려한 상황이었다는 것은 서로 입증이 돼야 되고 또 그것도 모르고 그냥 와서 여기서 사람을 갖다가 처리한다는 건 돌아가신 분인데 그걸 처리를 못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방법이든지 네. 시에서 저거 없으면은 여기 와서 처리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서는 예, 그런 시에 저거를 가지고 그렇죠. 와야죠. 400여 구나 되는 유골의 신원을 찾아낼 길이 없는 유족들은 당국에서 진상규명을 통해 유골을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반발하는 주장들도 적지 않습니다. 중이 사망신고 내서 부분적으로 뭐 논아서 갖다 화장을 하든지 그건 그렇게 할 것이지 그걸 국가에서 뭐 어떻게 해라 또 위법해가면서까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성질의 건 난 아니라고 봅니다. 9.28 수복 직전 단원 45명이 좌익 세력에 의해 학살된 이후 수복이 되자 이 지역에서 좌익 세력을 몰아내는 데 앞장섰던 태극단 회원들은 금정골 희생자들이 모두 부역자였고 따라서 유골 처리에 국가가 나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태극단을 할 적에 걔네 지하에서 할 적에 우리 무슨 모임 같은 게 있다면은 조그만 그 여동생 이제 국민학교 2, 3학년짜리들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누가 오나 지켜보고 거의 공동이야 다. 얘네들이라고 안 그랬어요? 천만에. 어린아이가 있다면 그 어린아이도 부역을 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부역자라 하더라도 재판 없이 처단한 것이 당연한 것인가 하는 데는 의문이 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이 그 6.25군대 최전방에서 공비토벌하고 7년을 살았어. 3년 6개월 동안에 최전방 연대 대대에 살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만은 민주사회에서는 아무리 전쟁이라도 약식이라도 법적 절차를 거쳐야 그 근거가 있냐 이거지. 그 근거가 있으면은 할 수 없죠. 전쟁 상황이니까. 네. 당시에 법적인 처벌 절차가 있었습니까? 네. 금정골에서 한창 사람들이 죽어가던 50년 10월 4일 이미 계엄고등군법회의가 설치돼 있어서 부역자들도 재판을 통해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요. 죄질에 따라 A, B, C 세 등급으로 나누고 소극적으로 가담한 자나 부역자의 가족들은 거의가 석방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A클래스는 이거 악질 부역을 해가지고 생명에 대해서 피해를 많이 준 사람으로 한 행위에 대해서는 군법에 돌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민간 사람으로서는 이제 B클래스는 법원에 발의를 하고 C클래스는 아까 말씀과 같이 그 두 가지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다 불문에 붙이기로 해서 내가 그때 당시에 제 기억을 확실히 잘 모르겠지만 군법에는 한 100여 명 내외일 거예요. 그 100여 명 중에서도 50년 11월 3일 현재 39명만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이런 처벌은 전쟁 발발 당일인 50년 6월 25일 공포된 비상사태하의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전시 상황이라서 단심제이긴 하지만 재판을 통한 처벌 규정이 있었고 때문에 재판 없이 처형이 이루어진 금정굴 사건은 불법 행위라는 의혹이 짙습니다. 어떤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재판도 없이 그야말로 어떤 이 경찰관이나 또는 이 일부 어떤 사회단체의 회원들에 의해서 적결 처형이 됐다는 것은 일단 그 분명히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약식 처형이라고 이렇게 불법적인 처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 전장 때 일어났을 적에 그 정부가 정상
평상시에 일어났던 것과 똑같이 추구받은 함은 없다고 봅니다. 국가가 버리고 간 허약한 인민이 시민이 적의 막강한 군사 통치하에서 강요할 때 협력 안 할 수 있느냐? 어떤 사람 협력할 수 있냐? 다만 얼마나 악질적으로 협력했느냐 이걸 구분한 거예요. 누구도 보복할 자격 없습니다. 우리 6.25에서 금정굴 희생자가 모두 부역자였다 하더라도 재판을 받을 수 있었다면 대부분 살아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죽음이 억울한 것이라면 국가는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민족사의 최대 비극이었던 한국전쟁은 너무나 많은 희생자를 낳았습니다. 이념의 한쪽에 서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버린 적극적인 희생도 있었고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버린 소극적인 희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45년이 지나 과거를 돌아볼 수 있게 된 지금 한쪽의 죽음이 돌아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과연 너희들은 우리의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가?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스페인 경우는 스페인 내전 때 그 수십만, 많게는 100만 이상이 그 이데올로기 때문에 좌우의 갈등으로 죽어갔다고 얘기가 되고 있죠. 그 내전을 총지휘했던 프랑코 총통이 직접 뼈에 무슨 이데올로기가 있으며 무슨 색깔이 있겠느냐. 그러니 좌든 우든 죽어갔던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뼈를 추스리기 위해서 같이 공동으로 국립묘지를 건설하자. 이렇게 해서 그 죽음의 계곡이라는 거기에 좌우익의 공동묘지가 설립되어 있고 프랑코 자신도 내가 죽으면 저기 묻어달라 해서 이 프랑코의 무덤도 거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디 있어요 아버지. 동족 상잔의 상처는 45년의 세월이 지나고도 아물지 않은 채 우리 앞에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사실 수십 년간 말도 꺼내지 못했던 유족들이 그나마 유족회를 구성하게 된 것도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의 사회 분위기에 힘입은 바가 컸고 또 이렇게 발굴 작업까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유골들을 발굴해낸 지금 유족들은 더욱 막막한 처지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금정굴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나간 시대의 대립과 갈등을 풀고 역사의 부채를 청산하는 일, 그것이 바로 통일시대를 향한 진정한 화합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PD수첩이 이 문제를 관심 있게 쳐다보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입니다.